everyone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안예미 강사입니다. 자, 저번 1강에서는 DC푸드원의 해외 영업 부서에 근무하는 한 능력 과장님과 함께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개요와 문화적 특징을 배워보았는데요. 이번 2강에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한 과장님의 성공적인 싱가포르 비즈니스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 과장님이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사항에는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겠죠? 1강에서도 배웠듯 싱가포르는 다문화 국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종의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도 조금씩 다른데요. 한능력 과장님의 현지 파트너인 구탱채 매니저는 중국계이지만